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당장 내쫓아! 못합니다. 뭐야? 공모전을 통해서 정당하게 입사했고 최소한 3개월의 신민유 수정보안 근무가 공모 조건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 계약 해지하면 됩니다. 아니, 날더러 홍우의 딸을 3개월이나 두고 보라고, 어? 그 기집애가, 어? 딸이 내 회사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너한테는 기억도 안 나는 할아버지지만 나한테는 아버지야, 어? 우리 아버지가 그 집구석 운전기사 노릇하다가 불쌍하게 죽었어. 그 밤중에 왜 남편이란 놈 마중 나가다가 사고였습니다. 언제까지 몇십 년이나 지난 일로 이렇게까지 나한테는 언제 이랬대? 너 잊었어? 이하진이 가게 폐업시킨 거 너야. 아, 팀장님, 아니 뭐 아시는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뭐 회장님한테 뭐 잘못한 모양이지. 네 장모 알면 어쩔 거야? 이사 선임한 보다 더 큰 거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 장모님 때문이라면 그때 수습하겠습니다. 아, 그냥 쫓아가면 그만인데 왜 수습을 하냐고? 말했지 않습니까? 저하고의 일은 상관없다고요. 이하진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제 결정은 똑같습니다. 정당하게 입사한 사람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해고 못합니다. 도윤아, 난 내 자식이라도 내 머리 꼭대기에 오르는 놈은 못 빠진다.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